안녕하세요. 서광의 낭낭서가입니다. 저희 낭낭서가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듯 감명 깊은 구절을 낭독해보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해보기도 하고 나 자신과도 스스로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노아 세인트 존 지음, 정호용 옮김 이책 출판사의 인생을 바꾸는 긍정적인 질문, 어포메이션을 낭독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질문, 나를 위한 질문 어포메이션에서 노아 세인트 존이 서문에 기록한 이 책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이 책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첫 번째,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지 마라. 당신이 바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책을 소화하기 쉽게,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형식으로 썼다. 당신의 욕망을 좀더 빠르고 쉽게, 노력은 덜 들이면서 체화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해 놓았다. 하지만 이 책은 소설책이 아니다. 각 단계마다 내가 질문하는 요구들이 있다. 이 요구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각 단계의 질문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라. 그런 후에 이 책을 당신 뇌 속에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포메이션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중 아무 때나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디자인했다. 이 책은 오늘날 바쁜 사람들을 위해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책을 내려놓고 사색하라. 그리고 어포메이션 일기를 시작하라.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잠시 책을 내려놓고 산책하라. 하늘을 보라. 공기를 마셔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구입하라. 새로운 사고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 쓰고 행동함으로써 그것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게끔 어포메이션 일기를 쓰기 시작하라. 고대의 경고를 기억하라. 가장 엷은 잉크도 가장 뚜렷한 기억보다 선명하다. 세 번째, 당신에게 의미 있는 구절들의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라. 이 책의 어떤 아이디어와 구절, 질문들이 당신에게 강력한 감정을 가져다 주면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그어서 이후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책에는 내가 당신에게 연습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당신이 이 요구를 따른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라. 나는 50여 개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왔다. 그 때문에 당신이 이 방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리라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최단 경로를 설계했다. 물론 당신이 위험 요소를 피하면서. 덧붙이자면 하이라이트를 표시한 구절을 다음에는 날짜를 적어서 기록해두라. 나중에 다시 이 책을 볼때 당신이 얼마나 진전했는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당신이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하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목표를 향해 행동을 할때 자신감이 강해질 것이다. 넷째, 이 책의 질문들을 이용하라. 그리고 자신만의 어포메이션을 창조하라. 이 책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몇 가지 질문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질문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제시한 질문에서 멈추지 마라. 이것들을 당신의 개인적인 목표와 열망에 맞는 자신만의 어포메이션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2부에서는 어포메이션을 강화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단순한 4단계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질문들이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마지막에는 당신을 위해 작동하는 놀라운 생각의 힘을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다섯 번째, 적어도 이 방법을 당신 친구들과 48시간 이내에 두 번 공유하라. 이 어포메이션 기법을 적어도 친구들과 48시간 이내에 두 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번, 그리고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와 함께 한 번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공유는 당신의 삶에서 이 방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인간은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친구나 동료와 이 방법을 공유하고 나면 이전에 낡고 힘이 빠지는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하고 또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 가족, 친구들, 동료들, 이 누군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든 직접 이야기해 주든지 당신의 마음속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신선한 채로 남아있을 때 그들과 공유하라. 여섯 번째, 최대한 쉽게 하라. 세미나와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참가한 사람들은 가끔 왜 이렇게 어포메이션 기법이 쉽냐며 당황한다. 어포메이션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을 비논리적으로 느낄 수 있다. 사실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정말로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 집은 마술처럼 저절로 지어지지 않는다. 집은 필요한 지식과 훈련된 행동을 통해 건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설계 없이 열심히만 짓는 것보다 제대로 된 설계에서 열심히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올바른 방법에 적절한 노력이 더해질 때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인 사랑, 평화, 평온, 기쁨, 행복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기로, 행복하기로 허락했을 때야만이 비로소 그것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감히 이렇게 말한다.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허락하라. 마음을 허락하면 많은 것이 쉬워진다. 당신은 이 점을 명심하라. 일곱 번째, 단순함과 쉬움의 차이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일반적으로 단순한 것은 쉽고 쉬운 것은 단순하다라고 생각한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매우 모순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단순함과 쉬움에는 차이가 있다. 단순함은 정교하거나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쉬움은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단순한 것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성실함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단순함과 쉬움을 혼동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는 것은 단순하고 쉽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요리법이 있다. 당신이 요리법을 따르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개인적 목표에 이르는 것, 체중 감량, 높은 산을 오르는 것, 책을 쓰는 것 등은 이론상은 쉬우나 성취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노력과 협력 행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요한 개인적 성취는 그러므로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빠른 성공을 거두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빠른 성공을 종종 초심자의 행운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실험은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이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만 명의 내 고객들은 어떻게 어퍼메이션을 사용해 그들의 삶을 즉시 바꾸었고 또 오랫동안 유지했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와 공유한다. 그러나 어퍼메이션 기법이 기절할 만큼 단순하고 충격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명확하게 하자. 결과를 얻고자 하면 당신은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나는 단지 돈에 대해 생각하기만 하면 돈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선생 중한 명이 아니다. 삶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들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어떤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삶은 당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삶을 진실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어포메이션 기법의 4단계를 따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도전에서 단계에서 일시적인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어포메이션 4단계 방법을 사용했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처럼 값진 것을 성취할 것이고 그 결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여덟 번째, 무엇보다 먼저 실천하라. 만약 당신이 체중을 줄여서 좋은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 또 당신이 집을 짓고 싶은데 행동하지 않고 청사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면 일을 잘 해냈다는 좋은 만족감과 함께 건강한 몸, 새집등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어포메이션 기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식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보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혜택들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내가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은 요구사항들에 따라 어포메이션 일기를 시작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아홉 번째, 당신의 경험을 나와 공유하라. 나는 어포메이션 성공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당신은 공식 어포메이션 팬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삶을 바꾸기 위해 어포메이션을 사용했던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 성공 이야기들을 볼수 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의 경험과 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인생의 도전들을 극복했는가를 읽고 고무될 것이다. 또전 세계에 있는 다른 어포메이션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다. 100% 무료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지원을 바라고 다음 단계 교육으로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또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욱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기 원한다면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방문하라. 그러면 우리는 뛰어난 스태프들과 함께 아낌없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열 번째, 앞으로 40일간 매일 아침 이 책을 펼치고 그날을 위한 어포메이션을 강화하라. 내 고객들은 아침에 이 책을 무작위로 펼쳐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그날에 필요한 영감을 얻는다고 종종 말해 주었다. 앞으로 40일간 이 방식을 따라하라. 그리고 다음 40일에도 이처럼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라. 자신에게 성공을 허락하라. 다른 이들을 축복하듯이 당신 자신도 축복받도록 하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성공을 허락했듯 다른 이들도 성공하도록 허락하라. 당신이 어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나는 이전에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고 쉽게 삶에서 더욱 풍부한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당신의 선물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라. 그리고 당신의 삶과 주변의 삶이 더욱 놀라웠게 변한 것을 관찰하라. 그것이 함께 일하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